챗GPT도 좋고 AI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만 따로 리스트업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아니 없어질 직업들을 많이 나와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없어지지 않을 직업에 대해서라면 그 사람이 사람을 전제로 하는 직업은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신부님, 스님 이런 분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한 철학하고 우리가 그만큼 그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 예. 자체가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사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를 스님과 신부님을 드셔서 그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영업 중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런 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직업들은 남죠. 태어난 예. 사람들을 돕는 거 남죠. 그 아픈 분을 돕는 거 남죠. 돌아가신 분 돕는 거 다 남아요. 예. 이만큼 어렵고 수고로스러운 일들은 다 남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의 기여가 얼마만큼 깊고 그에 대한 나의 진정성이 큰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 나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거죠. 예. 아니 요즘 뭐 저 뉴스 앵커도 뭐 AI가 나와서 하고. 네네. 예, 제가 나오는 AI 가짜 광고도 있더라고요. 어디 투자하라고 보면 다 거짓 사기 광고거든요. 네네. 제가 하도 그런 걸 많이 피해, 가짜 뉴스니 뭐 가짜 광고니 피해를 많이 봐서 잘 아는데 제가 보면 아직 좀 어리숙하긴 해요. 그렇죠. 보면. 근데 그 이제 발전을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는다. 예전보다 노동이 경감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행위를 파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는 걸로 더 위로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농담 예. 삼아서. 그 카페 중에서 그 바리스타 선생님이 정말 로스팅까지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본인이 막 콩 다 고르셔가지고 그다음에 다 하나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손으로 볶고 그다음에 다 손으로 내려서 내는 커피는 정말 멋있잖아요. 예. 거기는 많은 분들이 수고스러워도 찾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다. 그 맞지 않죠. 이유가 예. 그 바리스타 만나러 간 건데 주문은 기계로 하시고 저는 뒤에 있을게요. 그러면 사실은 그의 예. 만남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끝나냐면 단골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로 끝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고 그 예. 사이에 너무 많은 변수가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어려워요. 버티자니 전기값 오르고 그렇죠. 원가 오르고 힘든 일이죠 사실.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일이든 답을 구하려고 하면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라. 맞는 말씀이죠. 예. 근데 약간 막막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도 많고 네. 여건이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좀 더 와닿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좋아하는 거는 당신이 오래 할 거니까 그래도 확률이 좀 높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 예제로 든 게 뭐였냐면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10년간 고양이를 키우고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대가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떴어요. 실제로 5년 만에. 그래가지고 예. 그 짤이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말려도 하거든요. 그럼 축적이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돈 된다라고 들어가는 건 하다가 안 되면 어느 순간인가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되면 나와 같은 인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공력을 얻기 전에 경쟁에 노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만큼의 위력을 못 갖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해서 발견돼야지 이미 알려진 다음에 하는 거는 확률이 낮아요. 예.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다는데 이거는 손으로 해봐야 알지 들으면 모릅니다. I'm Rachel, your AI care manager. How are you doing after your appendectomy?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AI 헬스케어 매니저 모습입니다. 개인 건강정보에 최적화된 디지털 휴먼, 즉 AI 가상인간이 끊김없이 답변을 이어가며 의료정보를 제공합니다. The antibiotics you've been prescribed don't contain penicillin, so it's perfectly safe for you to take them.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디지털 휴먼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약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고객 컨설턴트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make much more engaging. They can be much more empathetic.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과 비슷해질 때 느껴지는 불쾌감,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를 AI 기술로 넘어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신제품 출시 시기를 기존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차세대 플랫폼 루빈도 공개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치열한 경쟁에 AI 개발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기에 제동을 걸어 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경고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등 생성형 AI 선도기업 전현직 종사자 13명은 성명을 통해 AI가 통제력 상실로 인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며 AI 기업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고들은 안전을 AI 기업 스스로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AI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